음악 끄고 갈까요? 구금이나 듣고 해야 되겠다. 템젠단에 앞서 유니온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이지. 템진단에 앞서 제1단계. 이건 뭐야?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너무 막 넣은 거 아닌가요? 가다온데? 다 찾았다. 깜짝이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건 서비스죠, 서비스. 서비스. 아닙니다. 우리 캐릭터가 크하게 낫진 않으신가요? 아이고, 여기 서비스인데. 요게 낫지 않아요? 되나, 이거 근데? 안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이어지나요? 되네? 법사의 정석 아닌가요? 인트? 마력? 뭐. 방무 챙겨야 될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유, 조수태씨. 뭔데, 이번지? 40. 이 자리구나. 풀감 5초 뚝이. 아, 추억은 좋네. 크악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불독 잼백업은 몰라가지고. 아, 이것도 넣으시구나. 보통 이거는 잘 안 넣는데. 우리 본주님께서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요? 제가 그 그림에 맞춰서 해드리지요. 잠시만요. 마마올. 직작. 작이 무슨 작이야, 이거는? 7428 40 70포작이구나. 이것도 공격력이 좀 낮다. 아, 마력이 좀 낮은 것 같아. 18사인데 아닌가? 원래 이러나? 어떻게 42 52인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메이지클. 뭐지? 내가 잘못한 것은? 29성이라고 했고. 그지? 아, 뭔가 마력이 좀 낮더라.
64가 정배인 것 같은데? 가지. 주소 택시 26,000이시고. 아, 이게 너무 하이퍼가. 이게 보스 용이시구나. 잘못 찍었어요. 자, 우리 하이퍼부터 좀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해요. 자, 하이퍼스텝. 사냥을 하실 거면은, 심볼이 우선 순위가 되고, 덴펑이죠. 그다음에 일반 데미지, 크뎀 순으로 찍으시고, 그다음에 뭐 원킬이 나면은 데미지, 경험치, 삼각 경험치부터 남은 걸로 마력, 그다음에 인트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다. 골고루 찍는 게좀 좋고. 이게 0순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만땅 최대한 찍어주고. 보스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그래, 박무가 우선순위 아니겠나? 박무, 보통 보궁, 박무, 보궁, 크뎀, 아, 데미지, 크뎀, 박무. 그리고 남은 걸로 마력 인트를 찍고, 그다음에 골고루, 그다음에 솔풀시 박무 94에서 96%가 좀 정배 느낌이고, 파티가 88에서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탯을 좀 재분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이건 진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케인 보스 경험치. 이 몰빵보다는 좀 분산을 그래도 좀 해주시는 게 원킬을 하실 때도 더 유용하실 것 같고.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실 예정이신지. 삼석 패치시구나. 한 달에 얼마 정도 금액을 투자하실 예정인지 궁금하네요. 한달 투자 금액, 뭐 사냥, 보스, 현질 등한 달에 몇억 정도 예정 중이신가요? 한 달에 50억 맞나요? 한 달에 50억 쓰실라고요. 200억 정도. 200억 정도 생각하시고. 그럼 이거는 근데 보스 하실 거면은 크와건 일단 100을 맞춰놔야 되지 않나요? 불독은 좀 다른가? 크와기 뭐 올려주는 게 있나요? 잠시만요. 세팅을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보스용을 만든다고 쳤을 때. 위로 가야겠네, 이게. 잠깐만, 지금 뇌가 멈춰가지고. 이 쿠악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95. 그러면은 뭐 죽어도 크뎀이 5개 들어가야 되네. 5개. 그리고 크왁을 넣어야 되는구나. 아, 링크도 많이 키우셔야겠네. 아, 이것도 2레벨은 찍어야 될 텐데. 뭐 어쩔 수가 없네. 이거 크왁은 일단 다 넣고 시작해야겠네. 스피릿도 써야 되고, 엠버링크 쓰셔야 되고, 복은 크왁 넣지, 크왁 쓰셔야 되고. 링크가 왜 이렇게 없는 것 같냐? 아, 제로도 없으시구나. 전체적인 링크는 일단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우와, 하나 넣고. 이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이게 보스 세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골고루 찍어주는 거죠. 메이플이요. 아, 육성 다 해야죠. 그러니 메이플이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지. 두 개 찍을 수 있네. 딱 깔끔하네. 일단은 보공이 정배. 보공이 정배. 방문화 하나 찍을까요? 공마를 딱 하나 찍는 거지. 깔끔하네. 보스용 이렇게 쓰시면 크왁 1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사 하실 거면은 어쩔 수 없어요. 법사 같은 경우는 최소 기본 조건이 유니온 8000이고, 그래서 8500, 9000까지 가야지 이제 박노까지 4줄을 먹을 수 있거든요. 법사 제대로 하실 거면은 유니온 8500에서 9000까지는 가야 법지, 보궁, 크뎀, 박노 뭐 요렇게 먹죠. 그래서 굉장히 법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실 거면은 아직 먼 여정이죠. 아무리 아이템이 강해도 법질을 먹어야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건은 8000에서 9000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 라이프 몰라도 하셔야 되고, 정말 내가 강해지고 싶다. 몬스터 라이프에 깐풍기 이런 거는 진작에 사셔가지고 농장 공략 같은 거 보셔서 나중에 법지도 뽑으셔야 되고, 아직 할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나 뽑으셨네. 일단 농장 작업을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이모차. 링크도 부족하시고 유니온도 좀 필요해 보이시고. 유니온이요, 기본 베이스가 사실 뭐 8000이지. 8000 8000을 찍어야 3개를 먹으니까 3개 알파죠 뭐. 사실 링크 유니온 농장 나중에 투자.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질 하시면은 이제 뭐야 마일리지로 몰라지로 이런 걸 투자하신다든지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샬라샬라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억이죠. 200억으로 나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경부는 27채널 자금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회수 가능한 쪽으로. 그게 제 전문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회도 가능한 쪽으로 해도 하드 세렌까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20성. 굳이 그럼요. 네네. 아, 푸펜 맞아 가능하셨구나. 아, 근데 이 법사 반지가 뭐지? 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모탈링 아닌데? 이터널인가? 이터널 아닌데? 오라클인가? 아, 없네, 법사 반지는. 오라클링은 못 쓰는구나. 거의 못 쓴다고 봐야겠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하, 임모탈 셋을 여기서 가야 되는구나. 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느낌 봐봐. 요런 세팅이 가능하나? 당연히 있겠지. 뭐 없을 수가 없잖아. 아, 근데 좀 빡빡하긴 하네. 구하기 좀 빡세네요. 있긴 있는데 어렵다고 봐야겠네. 쉽지 않네. 아, 이런 아이템들이 있긴 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는데.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근데 확실히 법사템은 임모탈 같은 거 구하기가 좀 빡세네. 아, 그리고 연합의 의지 따시고, 의지 따시고, 연합의 의지 따시고, 유니온 세 번째 가는 오케이 하는 건가요? 아, 이거요. 유니온 레벨 올려가지고 등급업하면 열립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베테랑 5를 가면은 오픈이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 연합의 의지요. 그냥 소소하게 스탯 주는 그런 거? 연합의 의지? 올텟 공마 조금. 아, 세 번째 프리셋은 유니온 상점에 팝니다. 네네. 유니온 상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 일단은 반지의 구성군은 임모탈링 셋이나 오라클링 셋으로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스터링이 한쪽 들어오면서 시드링을 가야겠네. 한 자리가 이렇게 되고요. 성배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탈벨이 200억이면은 일단 전체적인 부위가 나머지를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탈벨을 한 탈벨 7에서 10 정도 한번 구상을 일단 해보도록 하고요. 무기는 그냥 그대로 해방까지 그냥 20성이긴 한데 해방까지 그냥 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아, 이게 도미도 바꿔야겠네. 도미 하나 필요하고. 아, 메커 좀 나쁘지 않은데 애매하네. 일단은 일단 도미
메커 20성 혹은 20성 밴드. 대가리 애매하다. 나 에디셔널 레전드를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았는데 일단 키 응축이가 20성 얼장하고 20성 얼장이 제일 무난하겠네. 여기서 바꾸는 건 좀 아쉬울 것 같고 일단 20성 얼장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교과 부위로 눈장식 일단 쓰자. 이것도 안 되겠다. 눈장식은 나중에 파풀 아니면은 이게 뭐지 마기단 자리잖아. 마기단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보류 교부리니까 보류하도록 하고 상의하이 일단 킵. 잠시 킵하고 신발 장갑 견지 데어시드스 하트 신발 장갑 숄더 귀걸이 하트 망토 보조 요런 순이죠 지금. 아, 한 달에 2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모자도 일단 쓰고 나중에 어차피 해방하면서 모자를 바꿔도 되니까 반지는 구하는 수밖에 없어. 300억 200억이니까 저라면은 이 아이템에서 강해지는 과정은 저러면 일단 보조 무기는 비싸나 불독이 어마무시한가. 아이구야 씨 장난 아니네. 잡상래는 싼데 옵션은 왜 이렇게 비싸냐. 마법방 아 이런거 좋다. 정옵션이 250억이네. 와 불독도 빡세긴 하다. 정옵션 사기가 되게 빡세네. 240불 봐야 돼. 좀 빡세겠는데. 90억. 90억? 아 그럼 지금 쓰고 있는 거 쓰나 마나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네. 근데 보조는 일단 넘어가야겠군. 일단은 쌍레 라인업까지 가기에는 너무 빡센데. 어 아, 레이브하고 차이 엄청 심하네. 15% 보공이 15%다. 근데 보조는 그래도 레이오까지는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그죠? 에디셔널이 좀 아쉬워가지고 보조를 나중에 바꾼다는 느낌으로 뭐 정옵션이라든지 뭐 지금 당장 박무가 낮으니까 박무를 섞어서 하든지
이런 건 너무 별론데. 차라리 이런 거, 111. 자, 일단은 그럼 우리의 보조무기. 지금 박모가 좀 아쉽긴 하거든. 잠깐만. 87이잖아. 도핑을 해. 길드 스킬이 있으신가? 길드 스킬은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20% 땡겨. 13이 20이면 몇이야? 2점 몇 되겠네. 그럼 89네. 그래도 박무를 원래 있던 것처럼 박무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당장 하실 거면. 사실 엠블렘 때려박는 거 아니면 박무가 어디서 생겨날 것 같진 않은데. 아, 메모장이, 메모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일단 사실 별로 뭐 필요한 부분만 아니고요. 보조를 어쨌든 간에 뭐 사냥하시는데 불편한 게 없으시면 보보방이는 박무 한 줄 정도? 박무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아, 엠블렘을 하신다고? 근데 엠블렘은 마마마가 베스트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마마방. 지금 쓸만한 거는 그래도 방방막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겠다. 1티어 1, 2, 3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엠블렘을 하신다고? 엠블렘 하실 거면은 유니온 올려서 박무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유니온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박무 한 줄 정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 뭐 가격대에 따라 알파 정 고려 하신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하트는 일단은 당장 뭐 못할 거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아이템 라인업이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이 있다보니까 모자는 해방까지 써야되고. 모자는 해방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템을 22성 레전드 에픽에서 유니크 ED2주 100주 요런 라인업을 가야겠다. 요거 하고 귀걸이 되잖아. 귀걸이 가고 숄더 가고 장갑 가고 신발 가고 하이 가고 상의 가고 도미 가고. 그럼 되나? 그래서 일단 가격대를 한번 보자. 메이지는 좀 빡센가? 그러면은 한 달에 하나 정도 맞추는 거죠, 뭐 사실. 와, 진짜 높다, 가격대. 아니,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아니, 22성의 가격대가. 왜 유니크가 150억에 있는 거죠? 물량이 많이 없나? 와, 진짜 높다. 아니, 도적도 안 그러겠다. 그죠? 아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내 생각과 벗어나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의 그림 같은 경우는, 한 레전드 22성을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아, 쉽지 않겠는데. 그냥 22성 자체가 비싼데? 더니치.
와, 빡세다. 와, 가격대 하늘 찌르는 거. 왜 이렇게 높아? 그냥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 스카니아서 봅니다. 야, 어렵다. 어쨌든 그림은 그래. 그냥 물량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개체 수가 좀 달라. 저희의 그림. 이런 그림으로 100억에서 한 120억대 해가지고 레전드리 느낌의 AD 두절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격이 어찌됐든 뭐 요런 느낌이라고 치면. 아, 근데 가격대가 너무 높은데? 아, 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 참 가격대가 장난이 없네. 그림이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아, 가에스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아, 이게 도미보다 메코가 더 나으려나? 잠시만요. 깔끔한 아이템들은 얼마나 하나? 27% 에이드 두절이 50만 올라가는구만. 50만? 그래도 20성이 좀더 좋긴 하네. 가격대가 문제구나, 결국. 요런 느낌 말고. 와, 빡세다. 150이구나. 푸악 맞아네, 푸악 맞아. 아, 법사 빡세다. 아니, 200억까지 올라가면 못쓸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24%에서 합의를 봐야 되나 보다. 요런 느낌으로 가야겠네, 결국에. 80억 정도. 요런 느낌으로 가야겠네요. 20성 펜던트에. 근데 펜던트는 20성 펜던트로 써야 될것 같네. 20성 펜던트. 20성 펜던트 메커보다는 그냥 20성 펜던트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20성 펜던트 100억 이하로 라인업을 짜야 될것 같아요. 뭐 메커 30% 있으면은 뭐 메커도 가능하긴 하지. 오케이, 메커까지. 샤이니 레드 매지션.
30%는 빡세긴 한데 한 27, 24, 27? 그지? 아, 이렇게 못 올라갈 거 아니야. 70억. 요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그지? 140까지는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고. 아, 요런 거 좋다. 깔끔하네. 재미. 100억 정도에 130억짜리 30% 130억 30%는 좋네. 24% 아우 저거 좋다. 좀 저렴한 아이템을 찾아야겠는데요, 그죠? 아, 7보장이요. 너무 그렇게 보장에 열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깨지기 마련이지요. 요것도 요정도 라인업까지 가는거 아니면은 30%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아템 이 정도까지 다 맞추면은, 나 당연히, 겁마 다니는 거지. 그래도 요 정도 맞추고 신볼 올라가면, 거진, 4.5, 한 5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걸, 신볼 올라가면은. 얼짱? 20성 얼짱을 가고, 이거는 뭐, 이것도 거의 뭐, 130억 이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탈벨도 거의 뭐, 30%는 못 산다고 봐야 되고, 요것도 거의 100억 이하라, 130억 이하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럼요. 이제 점점 이제 세렌도 심볼 올라갈수록 이제 6만대 이제 5만대 깨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심볼 더 올라가면 이제 4만대 들어가는 4만대가 깨기 시작하는 거지. 그만큼 요새 심볼이 중요하다는 거죠. 라인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거는 뭐 어떻게든 구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여기서 뭐 템을 좀 바꾼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귀걸이도 그렇고. 30% 라인업은 좀 빡세고. 레전드리 유니크 12성 쪽으로 가야 되겠네. 템 같은 경우는 뭘 먼저 가는 거는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좋은 걸로 따지면은 당연히, 탈벨 같은 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거를 바꾸는 게 제일 세잖아요, 사실, 그죠? 아니면, 방법이 두 개예요. 일단은, 누가 봐도 이제, 도미하고 탈벨은 바꾸면 확 올라가는 라인업이거든? 간단하게 막 도미 탈벨을 바꾸는 게, 이상적이긴 하나. 하나. 근데 결국에 아이템이라는 것이 이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아이템은 가격이 중요하다. 어차피 여기서 나중에 어차피 템을 바꾸셔야 돼요. 또 진화되면은 어차피 지금 라인업 해봤자 21%에서 AD 두 줄에 추업, 백추업 정도 해가지고 라인업이 발생하죠. 22성으로. 근데 어차피 이게 어차피 나중에 가면 30%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제 아이템은 가격이 중요하다기 때문에 먼저 나온 아이템 순으로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속. 그 다음에 지금 도미 탈벨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이제 뭐 바꾸기 20 이동 사기 좀 빡세니까 뭐 17성이나 이제 탈벨 같은 거 5에서 7성 정도 해가지고 유니크 레전드리로 어느 정도 맞춰놓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탈베리요? 아유, 10성 정도면 되지. 그치, 뭐 12성. 탈베리 별효율이 진짜 안 좋아요. 가격대 가격에 비해서. 또뭐 궁금하신 점은 없습니까?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 보스용 만들어 드릴 곳. 사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해 나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이템 사실 때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꼬라박는 겁니다. 과일 0짜리 사시는 분이 있네. 저번 주. 네네. 이런 아이템은 좀 절대 하죠. 아무리 가격이 싸도 과일 0 들면은 좀. 이거는 그대로 때려박는 거라. 일단 보조 하나. 나 보조부터 사는 것도 이상적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그지? 쿨감사초 사셔가지고 그대로 이어나가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아이템 바꾸고 나서 파풀 쪽이나 마기던 쪽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요렇게 가야겠다. 교과 라인업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우리 본주님 같은 경우는 심볼이 740이시로군요. 시드링 정도 필요하겠네요. 요 정도 스펙이면은 보통 하드 루이를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니온이 나서서 안 되나? 젠팩업도 마무리 하셔야겠네. 젠팩업 하시고 유니온 하시고. 요것도 사냥용인데 법지는 좀. 이것도 해드릴까요? 깔끔하게 이것까지 마무리해드리자. 뭔가 한게 없는 것 같아. 사냥할 때 법지를 쓰면 좋나, 불독이? 법지가 필요한가요? 사냥할 때 불독 법지가? 근데 크하게 낮으시지 않나? 보스 할때 쓰셨다고? 어차피 원킬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예 경품은 27제 작품입니다.
아, 유니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치가 좀더 유지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사실. 높다. 높다. 쉽다. 깔끔충이라 이거 깔끔하게 맞추고 싶은데. 됐다. 아, 깔끔하다. 아니, 비 같은 거 있으면 좋나요? 아, 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저는 나가봐도 괜찮겠습니까?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